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규진입니다. 오늘은 화성 가늠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단음계 세 개를 정리해보자면, 2, 3음과 5, 6음이 반음 관계인 음계를 자연단음계, 자연단음계에서 상행시에만 6음, 7음을 반음 올려주는 것이 가락단음계, 오늘 배울 화성 단음계는 자연단음계에서 7음만 반음을 올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단음계 중에서 가락 단음계만 상행과 하행이 다른 것입니다. 자연 단음계와 화성 단음계는 상하행이 같습니다. 세 가지 단음계를 바이올린으로 들려드릴게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1음부터 5음까지는 변화가 없어서 처음 들을 때는 뭐가 다른 거지? 하실 수 있어요. 6음과 7음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몇번 들어보세요. 5, 6, 7, 8 음만 잘라서 비교해 드릴게요. 가락단음계는 6, 7음이 다 반음 올라가면서 상행은 사실 장조의 끝맺음처럼 들리고 그에 반해 화성단음계는 7음만 올려서 6음과의 관계가 꽤 넓어지면서 단조의 느낌이 확실히 나죠. 자, 그럼 이제 음계를 만들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샵과 도샵을 조표로 하는 화성단음계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장조 으뜸음부터 찾아주면 마지막 샵인 도샵에서 반음 올린 레가 되죠. 그 다음 단조 으뜸음을 찾아야 하니까 레에서 단 3도를 내리면 시가 으뜸음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시부터 시작해서 파샵과 도샵을 붙여주고 7음을 반음 올려주면 화성 단음계가 됩니다. 플랫을 두개 가지고 있는 화성 단음계도 만들어 볼게요. 플랫이 두 개면 C플랫과 미플랫이 붙겠죠. 끝에서 두 번째 플랫인 C플랫이 장조 으뜸음이 됩니다. 그럼 C플랫에서 단 3도를 내린 솔이 단조 으뜸음이 되죠. 솔을 1음으로 시작해서 C와 미에는 플랫을 붙여주고 7음을 반음 올려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장조와 단조를 통틀어서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 장조 으뜸음 찾기, 샵이 있는 조표, 마지막 샵에서 반음을 올립니다. 플랫이 있는 조표에서는 마지막 플랫에서 4도를 내립니다. 하지만 플랫 붙는 순서대로라면 이미 4도씩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 플랫이 으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이 하나인 경우에만 4도 계산하셔서 내리면 됩니다. 2.
단조 으뜸음 찾기. 장조 으뜸음에서 단삼도를 내려줍니다. 단삼도라는 것은 온음 한 쌍과 반음 한 쌍으로 이루어진 삼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미와 솔은 삼도 관계죠. 음정 관계를 따져보면 미와 파는 반음, 파와 솔은 온음, 그래서 반음과 온음 한 쌍씩으로 구성된 미와 솔은 단삼도 관계입니다. 3. 세 가지 단음계, 장조 으뜸음에서 단삼도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반음 관계가 바뀌면서 자연 단음계가 나옵니다. 이 자연 단음계에서 올라갈 때만 육칠음을 반음 올려주고 내려올 때는 다시 원래 음정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가락 단음계라고 합니다. 자연 단음계에서 상하행 시 둘 다 칠음만 반음 올려주는 것을 화성 단음계라고 합니다. 강의 중에 다룬 음계 말고도 몇 가지 더 직접 만드셔서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단조와 스케일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